아직 젊지만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아, 이 다음에 먼저 남편이 떠나고 나 홀로 됐을 때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식? 아유, 아니야. 역시 나 혼자 노인 복지 시설 같은데 그런 데서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왜냐면 제가 워낙 부지런하고 깔끔하거든요. 근데 나이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이 귀차니즘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거지도 진짜 아침 점심 먹은 거 다 싸놓고 오밤중에 하든지 그 다음날 아침에 하든지. 그리고 이제 혼자 밥 먹을 때는 안 챙겨 먹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어제쯤에 애들이 먹다 남은 거 나물 이것저것 넣고 양푼에다 막 비벼서 먹다가 이게 소여물이에요 사람이요. 그래서 혼자서 먹으면 그럴 챙겨주는 수도 없죠. 네. 그런 복지 시설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근데 이제 김영옥 선생님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건강하게 80을 넘기셨으니까 잘 80을, 살고 계신 건데 80을 넘기고 참 건강하다고 다 그래 봐주시는데 지금 얘기들은 다 지금 행복한 얘기야. 아직 멀었구나 하는 우리는 아침에 눈 떴을 때 저쪽에 아무 소리가 없다 그러면은 하고 가서 똑똑 두드려봐서 왜 그래 이러면은 아 살았구나 그런 서로가 우리는 남자는 아무 소리 없이 벌컥 아니 방 안에 이제 각방 씁니다. 우리는 내가 직업상 또 그렇고 늦게 자고 저쪽은 일찍 주무시고 또 일어나면 시간이 다르고 이러니까 그렇게 자는데 늘 아침에 산행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아주 10배 잘해요. 먹는 것도 이 약 같은 것도 아주 얄미울 정도로 잘 찾아가 식사도 이 위장이 내가 당신은 아주 너무 튼튼한 사람인가 봐 할 정도로 아직까지 나는 그런 게 벌써 조금씩 덜 먹어야 되는 때도 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일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고 많이 먹으면 가스가 생겨서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것까지 왔으니까 저기 한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 같은데 그렇게 우리는 지금 그래도 이 사람이 맨날 아침에 가는데 어째 아무 소리가 없다 그러면 어디 갈 일이 있어서 늦게 자는 걸 모르고 나는 아니란 이상하다 그러고서 그래 맞아 가슴이 두근두근해 그런 때는 솔직히 네. 그래서 똑똑 두들겨봐서 대답하면 글쎄 살았구나 그러고 산다고 아니 우리 진짜 젊은 우리 나이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지만 그런 데까지 왔고 아무리 건강하다 그래도 내 고백을 한다면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내가 뭐 빠리빠리하게 이러고 다닌다고 해서 자고 일어나서 밤낮 편하겠어요. 죽겠는 거 이렇게 노구를 이끌고 이러다가도 아유 오늘든지 조금 몸 풀어지고 이러면 시작해가지고 그날 하루가 또 네. 이렇게 젊은 사람처럼 괜히 지나는데 예. 아 어떤 작가분이 나한테 그랬어. 아니 근데 아무리 봬도 오래 살아서 오래 뵀는데 할머니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저기 아, 지금까지도 의문이야. 내가 그때 이게 욕이요 칭찬이요 물어보질 못했어. 아유, 칭찬이죠. 근데 따로 주무시는 거에 관해서는 이제 이 양반 그 바깥주인을 제가 잘 알아요. 아이들 때부터 워낙 이제 명 아나운서셨고 왕년에 근데 늙을수록 같이 주무시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전에 우리 촌에 살 때 아 죽는 날만